애비다, 네 언니 지금 어디냐? 전화기도 꺼졌더라고. 그래? 알았다. 뭐냐? 정서 연락이 안 되는데요? 예. 뭘 빌러 오신지 몰라도 오늘은 그냥 가셔야 되겠네요.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? 아,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. 제가 요즘 집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한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요.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갈게요. 저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볼일 보세요. 그럽시다, 그럼. 그래, 우리 성준이만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면 뭔들 못해? 절을 하려면 하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뭐든지 할 수 있어, 뭐든지. 무슨 꿈이소? 빌러 왔다는데 그냥 내칠 수도 없고. 여보세요? 어, 또 애비다. 우리 집에 차라리 엄마 와 있어. 누구요? 아버지, 내 쫓아버리시지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요, 저도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요. 예. 언니는 감독님 전화로 걸면 통화는 될 텐데. 지금 감독님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. 예. 그런 일로 전화드리기가 좀. 예.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예. 예. 집에 누가 왔답니까? 어. 누가 말입니까? 넌 알 필요 없어. 한 작가랑 이 감독 아직 집에 안 들어갔대? 네. 이상하네. 뭐 둘이 지금 다른 데로 셀 정신들이 없을 텐데. 기분 좀 나아졌어요? 네. 나한테 그랬었죠.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. 오늘 내내 내가 그랬어요. 뭔가 힘이 돼주고 위로가 좀 돼주고 싶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기억력이 형편없네. 그렇게 나쁜 머리로 그런 어떻게 써요? 아예 글로 써서 주머니에다 넣어줄까요? 내 앞에만 있어줘도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잖아요. 진심이에요? 네, 진심이에요. 내가 같이 안 가도요? 네. 몸은 남아도 마음은 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내가 틀린 거예요? 어.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내가 틀린 모양이네. 말했잖아요.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. 기다린다고 했잖아요. 기다릴게요. 아니요. 거절인가요?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